재능이 많은 주인공을 만나러 경기도 안산시를 찾았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치 일어나. 아 귀여워라. 만나서 반가워요. 버드디는 일단 조금 개인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저한테 집중! 기본적인 뭐 앉아나 엎드려 뭐 서 앉아 빡 기도 기도 기도도 어머 잘하네. 요가 우와 와 이거 진짜 뒷다리 피기 어려운데 납작 납작 오 말을 다 알아듣나 봐요. 자리야 일어서 공공 펑박 펑박 아치. 간단한 제주부터 온몸을 쓰는 역동적인 모습까지 버드리의 개인기가 끊이질 않는데요. 그렇지. 벌써 한 10가지 본 거네요. 네, 생각나는 것만 네. 생각나는 것들만 네. 보여드렸어요. 먼저 허그 버드리의 제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데요. 이도 혼자 시간을 보내던 보호자 버드다 이리 와봐. 버드리를 급히 찾는데요. 굴 네, 굴 금세 말을 알아들은 버드리 보호자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바로 파악하고는 행동에 나섭니다. 옳지! 됐어요! 아이들 있어요! 버드리 안녕하세요! 버드라 우리 집에 와서도 좀 불 좀 꺼줄래? 자기 전에 사실 부탁해요. 저는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여동생은 사실 불을 한 번도 안 꺼줬거든요. 근데 버드리는 그래도 잘 꺼주는 제 동생보다 나은 것 같아. 아, 본인 불은 본인이 꺼야 되지 않나요, 다들? 앞으로도 버드리한테 맡겨만 주세요. 버드리뿐만 아니라 세 마리의 강아지가 더 있는데요. 아유, 다들 예쁘네요. 골든 레트리버와 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교적인 성격의 골든 구들 산들이와 산들이 헤어스타일이 귀엽습니다. 양쪽 눈의 색상이 다른 매력적인 오드 아이를 가진 달래. 달래 예뻐요. 임시 보호 중인 애교 만점 작고 귀여운 솔라씨까지. 이름 예쁘네요. 제가 이제 훈련사인데 훈련사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뭐 버려지는 아이들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좀 작은 이유로 버려진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버드리와 다른 친구들 역시 파양의 아픔이 있었는데요. 그랬군요. 아우 이렇게 예쁜데. 서 앉아 서 앉아 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잠시 따라서 저희 집에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건데 하다 보니까 조금 정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됐습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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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이고, 옳지 잘했어요. 하우스, 달래 하우스. 체력 안배를 위해 적절한 휴식은 필수. 아니 그런데 집에 보호자의 물건보다 애견용품들이 훨씬 많은데요? 아하. 6개월 정도 먹이는 것 같아요. 사료도 강아지들 야. 건강에 맞춰 따로 만들어 보관합니다. 정리가 잘 돼 있네요. 네. 애들 많다 보니까 매일 보호자와 많아요. 같이 출퇴근을 함께하는 댕댕이들. 케이지도 많고 머리. 목줄도 척척. 으쌰 가자. 평소에는 야외 산책을 통해 자유롭게 뛰어놀며 지내는 녀석들. 산에도 올라가. 옳지. 오늘처럼 궂은 날에는 먼 길을 달려서라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로 향합니다. 그렇지 얘들아 앉아. 오늘은 산들이에게 큰 역할을 줬는데요. 산들이는 왜 나온 거예요? 산들이가 좀 이제 훈련을 좀 도와줄 거예요. 버드리 훈련을. 그래요? 버드리 고! 옳지! 고! 옳지! 고! 옳지! 산들이 잘했다! 대신, 아이 버드리 잘했어요. 도와가지고 네.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굉장히 중심을 잘 잡아. 아, 듬직한 버드리. 친구네요. 허그! 허그 해주세요. 어머! 받아준다. 산들이 배우는 줄 알고. 버드리 허그! 납작해주세요. 아이고!
아이 참 나한테 왜 이래. 저러다 싸우지 않나요? 버그. 사실은 사이좋은 친구 사이예요. 아이 버그 좋습니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이쯤 되니 우리 버드리의 실력이 어떤지 슬슬 궁금해지는데요. 네. 아 얘는 보더컬리 중에서도 유독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기만 해도 집중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교감도 제가 볼 때는 엄청 잘 돼 있어서. 네. 기다려. 따라해. 옳지. 옳지. 아, 됐다. 알지. 보호자는 버드리와 놀이와 훈련을 병행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버드리도 재밌겠어요, 진짜. 이렇게 과연 다양하게. 버드리는 짧은 시간에 새로운 개인기를 익힐 수 있을까요? 합장. 합장하는 부부견. 허브리와 허구리의 합장하는 모습을 미션으로 제시했습니다. 아, 기억납니다. 아주 사랑 듬뿍 받았었죠, 그러니까요. 오시는 분들께. 이런 거는 지금도 훈련을 하면 할 수 있겠는데요? 왠지 모르게 느껴지는 근거 있는 자신감. 자세에서 이제 손을 해가지고 하이파이브 하는 것처럼 기본기를 응용하면 보기보다 쉽게 가능한데요. 그래요? 이게 돼요? 차려. 합장의 첫 단계인 차렷 자세를 여러 번 연습하고요. 차렷. 행동을 잘 따라했을 때 적절한 보상은 필수. 아, 동작을 기억할 수 있게. 큰 거를 먹는 거를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횟수를 더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자주 줘야지 더 좋아하는군요. 계속! 훈련 시 꿀팁도 전수해주는데요. 많이 줄 필요 없군요. 잘라서 보통 한 2-3등분을 하게 됩니다. 저 조그만 거를! 이러면은 똑같은 간식인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3개를 먹었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꿀팁입니다, 이거. 사랑을 3번 줬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큰 거 줄 필요 없습니다. 기본기 두 가지를 연결 동작으로 만드는 만큼 반복 학습이 중요합니다. 한다.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버드리 합장 성공입니다. 야, 아니 이거를 자세마저도 판박인데요. 이렇게 빨리 하더니. 아니 영상을 보여준다고 배우는 것도 아닌데. 개인기가 하나 더 늘었어요. 축하해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사랑과 정성으로 함께하는 보호자. 강아지는 사람이랑 교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버드리랑 저랑 앞으로도 즐겁게 그리고 둘 다 건강하게 그리고 뭐 개인기가 뭐 한두 개 정도는 더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댕댕이잖아.